바위 바위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온노 바위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바위 바위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온노 바위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바이 바이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온노 바이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33초 조금 넘어도 아주 오랜만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의 우리 박진땡 어린이가 질문하신 내용을 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까지도 저희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많은 페북이나 이런 데 그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5학년 친구 보세요. 왼쪽에 사진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주 그 바위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자전거로 거기까지 뭘 싣고 왔다. 이 장면이네요. 그죠? 그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 그 말은요, 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뒤편에 바이스클, 이렇게 교통수단이라고 그러죠. 버스나 자동차나 뭐 택시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 그럴 때 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왔을 때는 뒤편에 관사를 붙이면 안 돼요. 즉 어나 언 이런 걸 붙이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걸 여기서 우리말 방식으로 비슷한 소리와 그 뜻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미저리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딱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생각하면 영혼이 정리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보실래요? 여기까지 언어. 이 말은 언어. 밑에 보세요. 언어. 이 말은 언어. 언어. 빨리 하니까 언어. 오케이. 언어는 바위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여기까지 왔느냐. 그 장면을 이미저리와, 즉 연상.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그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의 질문이기 때문에 1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단어들이 좀 많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통이나 통신수단 앞에 바위가 왔을 때는 어나 언을 생략해야 한다. 그 정도로 좀 아시고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보실래요?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은요, 언어 또는 인어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쓸 때는 그때는 어나 언을 붙입니다. 이 바이가 왔을 때만 그 다음에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왔을 때는 그때는 어나 언을 안 쓰는데 그 나머지 전치사, 뭐 언어, 교통수단, 통신수단, 인어,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럴 때는 어를 꼭 붙인다. 아시겠죠? 자, 예문으로 가볼게요. 예문을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 초등학생이 질문을 해서 이 선생님이 아주 책임감이 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go to school by bicycle. I go to school on a bicycle. 네, 우리 초등생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예, go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school이 있고요. 다음에 bicycle이 있어요. 간다, 학교, bicycle, 자전거. 그럼 그 사이에 우리나라 말로 어떤 말이 들어가요? 아, 나는 간다, 학교에. 이래 조사토시 막 들어가지요. 자전거로. 이런 말이 들어가지요. 근데 이제 항상 영어를 듣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뭐뭐이다 있다 하다 이 동사라고 그래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교, 자전거 이런 그 단어 중에서 이 명사가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말들은 비록 중요한 뭐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몰라도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문제를 풀 때에도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영어는 더해요. 예,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간다 학교 자전거로. 누가 가? 내가 가. 학교 어디에? 학교 뭐? 에. 예, 학교에 예, 에자 붙잖아요. 바이스클 자전거? 아, 자전거로. 이렇게. 그러다 보면요. 점점점 빠른 속도로 해석도 하고 알아도 듣고 읽고 이러면서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갈수록 go 하나만 딱 붙잡아요. 간다 그러면 왼쪽에서 나는 가고 학교에 자전거로 간다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기도 하고 해석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초 영어에 해당되는 영어의 어법이나 영문법 뭐 이런 거 영어 표현법 아무리 이 뭐 복잡한 걸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우리 그 특히 초등생들에게는 또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기본 영어 기초 영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라 채널 방송에서 그 우선 그런 것들을 많이 익히시면 선생님이 매번 얘기합니다만 한 달 정도만 익히면 예,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의 실력의 어법이나 표현법이나 영문법이나 이것들을 거의 달달달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된다 그랬어요. 또 그게 많지는 않아요. 자, 본론으로 가죠. 아까 바이가 왔을 때는 바이 시끌시끌한데 그래서 바이 바이스컬 자전거로 왔냐 그랬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산골까지 온 너 바이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냐 생각나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친구들은 바이 바이스컬 on a bicycle, by bicycle, on a bicycle, 자전거로, 자전거로. 조금 이제 좀 문법이나 어법을 알리고, 교통이나 통신수단 앞에 바위가 왔을 때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생략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보다는 말은 말로 익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은 말로 익혀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위,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on the bike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bike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on the bike 시끌시끌한데 자전거로 왔어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이 by bicycle 하고 on the bicycle 이거를 우리 친구의 어머님께서 주신 우리 친구의 그 위대한 언어 감각의 머리로 이미 머릿속에 애워져 있고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그 초등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은요, 원장님 저는 몇 학년인데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것들을 다 한다라고 그렇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절대 그 친구들은 이거 뭐 쉬운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참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예, 카카오 이런 거 SNS 이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학습을 하고 이 어려운 영어 문법이나 영어 어법 공부를 하는데도 이 초등생 뭐 물론 이제 유치원생들은 어머님들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초등생도 이렇게 직접 강의에 참여하시고 거기에는 또 저 높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취준생이나 공시생들도 우리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에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질문들 하시면 선생님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예, 촬영하고 강의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예,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예, 저 친구 예, 두 번째입니다. She will travel by train. She will travel on a train. She will travel in a train. 오, 그래요. 근데 아까 했지만 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트레인, 트레인 그러는데 아시죠? 기차입니다. 그 이 문장도 travel 이 말과 train 요 두 개의 동사나 명사라고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 아주 좋은 거 질문했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 동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선생님 저는 명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걸 영어의 영문법이나 문법에 있는 동사편이나 명사편의 그 문법 사항을 모른다 그 얘기지요. 이미 우리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보지 마세요. 여행하다, 뭐뭐 하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다, 있다, 하다 그 말이 들어간 것은 동사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말이지요. 그죠? 기거지로 통하는 말, 즉 트레인, 트레인, 이 기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름을 나타내니까 명사라고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문법상 완벽하게 못 건든 거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요 완벽하게 동사를 이 섭렵한다고 그럽니까?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명사편 달달달 문법책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책을 지은 저자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아까로 넘어갈게요. Travel과 train 이 말을 가지고서 나머지 말들은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Travel 여행할 왼쪽에 she will 그녀는 여행할 거다 이랬고요. Train 그래서 기차 그랬는데 그 앞에 by train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 기차로, 이 로, 기차를 이용하여, 옳지. 그겁니다. 자, 그럼 아까 바이 다음에 바이 시끌시끌한데 그랬으니까 아, 바이가 왔을 때는 바이 바이스클처럼 뒤편에 어나 은을 안 붙인다 그랬고요. 두 번째 on the bicycle 시끄러운데 자전거로 왔냐 생각나지요. 여기서는 교통수단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기차를 집어넣네요. 그래서 on the 기차로. 오케이. 그럼 선생님 밑에 예문인 왜 inner train이라는 말이 왔습니까? 네, 그렇게도 써요. 그럼 우리 친구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줄까요? 여행한다, 여행한다. 이너 기차로 여행한다.
한번 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어 바퀴 말이죠. 인어 아가씨가 쫙 그 밖에 열차야, 그 관광 열차 겉에 이렇게 그 인어 아가씨가 아주 그려져 있는, 예, 그런 기차로 여행하는 장면을 느끼세요. 오케이, 한번 더. 인어 여행을 해, 인어 기차로 여행을 해, 인어 기차로 여행을 해, 인어 기차로 여행을 해.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어때요? 여행하다라고 할 때에는 travel in a train 이렇게도 쓴다. 이것도 옥지로 선생님이 travel in a train 이렇게 애우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여행하다 그러면 travel, 인어 기차로 여행한다 그래서 아, 인어도 쓰인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과 언어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 초등생 5학년이 질문을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보았습니다.